자, 6과 further reading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playing for change. 뭐 변화를 위한 뭐 어떤 뭐 연주란 뜻이겠죠, 여기에서. 앞에 뭐 본문의 내용이 choir에 대한 합창단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뭐 이것도 음악과 관련된 거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one morning Mark Johnson, a producer and movie director, was on his way to his studio. 오케이, 여기 he가 생략됐고요. He stopped to listen to a street musician. 어느 날 아침에 뭐 과거에 지나간 과거니까 뭐 시제는 계속해서 뭐 was라든지 stopped라든지 and라는 접속사로 동사가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비동사, 한 번은 이반동사인데 뭐 시제 과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쉼표는 그냥 아무 쉼표가 아니고 뭐다? 이 녀석은 동격이죠. 동격의 쉼표. 그러니까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내가 프린트 안 해줬나요? 있어. 예. 그래서 여기에 일단 뭐 해석하면 어느 아침에 프로듀서이자 영화감독인 마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로 가는 중이었다. 뭐 be on one's way가 나오고 있죠.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로? to his studio. 스튜디오로 가는 중이었다. 뭐 프로듀서 제작자이자 뭐 영화감독이니까 스튜디오라는 장소에서 일을 하겠죠. 스튜디오로 가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는 멈추었다. To listen to a street musician. 길거리 음악가, 뭐 버스킹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버스킹 하는 사람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자, 제작자니까 뭐 이 제작자가 뭐 음악도 제작할 수 있겠죠. 프로듀스 PD니까, 우리 흔히 얘기한 PD니까 뭐 자네 노래 음반 한번 내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프로듀서죠. 뭐 영화에 한번 출연해보지 않겠는가? 이런 일도 하죠. 그래서 뭐 이게 귀를 잡았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일단 여기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녀석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요 정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자,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직업이 두 가지인 거죠. 그쵸? 여기에 어가 들어가는 순간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뭐뭐이자 뭐뭐인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있으면 두 사람의 직업이 한 명은 제작자고 한 명은 영화감독이란 얘기가 돼버리고 얘가 어가 없기 때문에 뭐이자 뭐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이. 여기 절대로 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스탑이 뭐 우리가 뭐 원트 쪽이냐 뭐 인조이 쪽이냐 아니면 성격 좋은 라이크 쪽이냐 아니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트라이 쪽이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스탑은 그때 뭐라 했냐. 스탑은 자, 이게 지금 이제 문법을 정리하면 목적어로서 투 부정사 뭐 동명사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 그 다음에 to 부정사만을 목적, 그러니까 목적으로서의 동사의 형태야. 목적으로서 동사를 가지고 싶으면,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싶다는 얘기는 뭐뭐 하다를 뭐로 바꿔야지 목적어가 되냐면 의미적으로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야지만 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to 부정사와 ing 형태인 동명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want는 목적으로서 to do만, enjoy는 동명사 ing 형태만, 얘는 뭐가 와도 상관없고 얘는 try라든지 remember나 forget 같은 애들은 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뭐 이런 뜻이 되고 try의 뜻이 뭐 try to do는 노력하다가 try의 뜻이 노력하다고 try doing은 시험삼아 뭐뭐를 해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 했잖아요. 그럼 stop은 어디 쪽에 속하냐면 stop은 enjoy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스탑은 인조이처럼 투부정사만은 목적으로 가진다더니 여기에는 왜 그러면 리스닝이 안 되는 리스닝이 그렇다면 선생님 설명대로면 리스닝으로 와야지 여기 투리스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 스탑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가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했어.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고 얘는 자 선생님이 이 애초에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고 얘기했지 여기에 있는 녀석은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라면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지 되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되는데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를 나타내냐 의도를 나타내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이니까 목적어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이때 스탑의 뜻은 뭐냐 어디로 가는 길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중이라 했죠. 그의 스튜디오로 가는 중이었는데 가는 길을 멈췄단 말이야.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멈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악 듣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고 길을 가다가 왜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는 명사적용법도 아니란 얘기고 얘는 부사적용법으로서 뭐를 나타낸 거다?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멈춘 이 의도입니다. 왜 멈췄다? 스트리트 뮤지션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그러니까 얘는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여기에 listen을 여기에 알맞은 형태로 넣으라 그러면 여기는 to listen이나 또는 뭘로도 된다? in order to listen이라든지 또는 so as to listen의 형태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듣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o listening인거지 listening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listening이 들어있으면 음악을 듣다가 그 듣는 행동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무엇을 멈추었다. 음악 듣기를 멈추었다 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ing 형태가 아니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프로듀서이자 뭐 이 사람 대신 왔겠죠. Realize that the greatest music is not in the studio but on the street. 그는 깨달았죠. 이 사람이 그렇죠. 제작자이자 영화 감독인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뭐 여기 겉 만드는 되실 거고요. 생략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위대한 음악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시 명사절이 이끈 접속사 대시고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많이 했던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병렬 구조로서 뭐가 사용됐냐면 not A but B가 사용됐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병렬 구조입니다. not A but B는 무슨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A 말고 B. 자, 이건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까지 들어와서 둘 다 동그라미인데 여기 B에다 좀 더 큰 동그라미, 좀 더 강조하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근데 이건 not only A but also B가 아니고 not A but B니까 A 말고 B란 뜻입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에서 이 자리에 명사가 있으면 여기도 명사, 여기 형용사면 여기도 형용사, 여기 부사면 부사 이런 얘기 하죠. 지금은 뭐가 보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병렬 구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둘 다 뭘 달고 있다? 전치사를 달고 있죠. 그냥 not the street 하면 안 되고요. not in the street but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but the street on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in the street, in the studio, on the street 같은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병렬 구조에서 부사가 왔으니까 여기 부사가 온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전치사 빼먹지 말라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morning 뭐 출근하던 날 시간이 아침이니까 그날 아침에 라는 뜻이겠죠. He decided to bring the recording studio to the street.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뭐 레코딩 스튜디오 뭐 녹음 스튜디오로 하면 되겠죠. 녹음 스튜디오를 데리고 오기로 어디로 길거리로 뭐 여기에 계속해서 앞에 이제 stop to listen to 나왔죠. 듣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 그럼 decide는 목적으로서 뭐만을 to 부정사만을 그러니까 여기도 bring의 형태는 다른 형태 안 되고요. to bring 밖에 안 된다는 거. decide는 want처럼 to도만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된 거는 뭐 bring A to B입니다.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니까 여기에 레코딩 스튜디오를 길거리로 데리고 가기로 그러니까 여기 거리로 녹음실을 가져가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는 이제 녹음 작업을 어디에서 하겠다? 길거리에서 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녹음실 스튜디오하고 스트리트의 차이점은 얘는 뭐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소음 같은 것들 방해되는 소음 같은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뻥 뚫려 있는 공간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든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차소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단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좀더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하기로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이 길거리 음악가의 음악을 듣고 뭐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아, 정말 노래가 좋구나. 길에서 녹음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그 결심을 수행하는 부분 어떤 식으로 해나갔다는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레코딩 스튜디오를 스트리트로 브링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글의 순서. He, 그래서 he joined forces. 뭐, joined 이렇게 끌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Forces with dancer and, with dancer and actress Whitney Chronic and, 뭐, he죠, 뭐. He started, 이 사람. He가 한 행동 1번 joined, 두 번째 started. Started a project called playing for change. 계속해서 마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 오케이. Joined forces 하면은 뭐 힘을 합쳤다라는 뜻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cooperated 같은 게 있겠죠. 뭐 cooperated 협동했다라는 얘기니까 cooperated. He cooperated with dancer and actress. 됐습니까? 여기도 뭐 관사가 어 같은 거 전혀 안 보입니다. 뭐이자 뭐인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댄서의 무용수이기도 하고 여배우기도 하랍니다. 이 사람과 힘을 합쳤고 그리고 시작했다 프로젝트를 뭐라고 Playing for Change라는 뭐 해석 굳이 해석하자면 변화를 위한 뭐 플레이 뭐 이런 뜻이겠죠. 라고 불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뭘 하기 위함이다? 요거 하기 위한 프로젝트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체인지 변화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에는 어디에서만 진행했다? 녹음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는데 그게 스트리트로 가는 게 변화인 거죠. 뭔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체인지라는 단어를 프로젝트의 명에다가 넣었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제 스트리트로 Bring the recording studio to the street 하기 위해서 계속 뭘 했는지 나옵니다. 일단 프로젝트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는 이제 이 사람하고 아까 나왔던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을 이제 데이라고 이제 봤다 왔겠죠. They have traveled the world with a mobile studio. 그 다음에 여기 또 데이죠 뭐. 데이가 한첫 번째 행동 have traveled 동사 1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데이만 생략된 게 아니고 데이 have가 생략된 거죠. They have traveled, blah blah, and they have recorded street musicians 어디에서 in the places where they worked. 뭐 여기 street musicians니까 또 내용상 worked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겠다. Where they played를 써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앞에 나왔던 그 무비 디렉터 프로듀서의 두 사람이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여기 이제 시제를 한번 잘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 놨어.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며 and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레코드도 해왔다. 그러니까 뭐 돌아다녔다는 얘기인 거죠. 어디를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뭐를 가지고 뭐 이동식 스튜디오죠. 뭐뭐 스튜디오 했으니까 이동식 스튜디오를 가지고 뭐 위세 뜻이 뭐뭐를 가지고서란 뜻이죠. 가지고 세계 여행했으며 and they have recorded 그리고 그들이 과거부터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겠죠. 계속 돌아다녔고 계속 녹음해왔다. Street musicians를 길거리 음악가들 어디에서 녹음했는지 나옵니다. In the places where they walked. 자 여기에 day하고 여기 1번 day하고 2번 day는 지금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지칭 찾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연주했던 장소에서 스트리트 뮤지션스의 음악을 녹음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데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나왔던 이 사람은 위트니 사람하고 무슨 존슨인가 그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데이는 뭐를 잡아왔냐면 얘들을 잡아왔습니다. 길거리 음악가들이 일했던 장소에서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지칭 찾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설명할 건 시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녹음해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요 녀석이죠. 요 녀석 관계 부사. 그러니까 이 자리 관계 부사 문제는 여기에 위치 또는 that 같은 거, 그러니까 관계 부사 써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굳이 관계 대명사를 쓰고 싶다면 the places니까 in the places니까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건 in which가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in that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관계 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which, that, in that 이런 거 아니고 in which는 가능하겠다. 그 외에 굳이 that을 쓰고 싶다면 이 자리에 that을 쓰고 that they walked in 하는 방법은 있죠. 전치사를 뒤로 보내는 방법. 됐습니까? 얘가 관계 부사로서 왔다라는 거. 그거 좀 짚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바람을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네, 존슨의 chronic hope 겁 만드는데 that playing for change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through music.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희망합니다. 현재 시제로 바라는 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니아 이기를 데니아 그래서 이 프로젝트죠. 프로젝트가 만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뭐로 세상을 더 나은 장소, 하기에 나은 장소, 살기에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Through music, 뭐를 통하여? 음악을 통해서. 됐습니까? Through music 하면 음악을 통하여 라는 뜻이죠. 음악을 통해서 better place to live in 하기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이제 짚어드릴 게 뭡니까? 살아있네라는 문법이죠. 그렇습니까? live the place가 아니고 live in the place죠. 그러니까 예, 살아있네 알아두시고요. live to live만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live the place가 아니고 live in the place니까.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은 make A, B로 A를 B로 만들다라는 세상을 또 살기에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뭐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A better place가 목적격 A better place to live in이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call A, B, so A is B make A, B, A를 B로 만든다 so A is B 되는 5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얘기했고요.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help set up music schools that offer free lessons.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시제,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바람과 현재 돕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set up 하면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설립하다. 음악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이 두 사람이. 음악 학교는 학교인데 뭐 하는? That offer free lessons. 공짜 수업을 제공하는 음악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도와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여기에 where하고 비교해서 여기는 아까는 관계 대명사 대시나 위치를 쓰면 안 됐었죠. 거꾸로 이번에는 관계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where 같은 게 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that이나 또는 which고요. 뒤에 offer. 자, 동사도 동사. 그럼 얘 무슨 격 관계 대명사다?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관계 대명사를 쓰지 않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요거 대신에 that offer free lessons 대신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
offering free lessons를 쓰는 방법은 있죠. They help set up music schools offering free lessons. 이건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문법을 뭐로 바꾸냐?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문법으로 바꿨죠. 그렇죠? offering 제공해주는 이란 뜻이 되잖아요. 분사의 명사 수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쓰기 싫다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란 문법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 만약에 offer가 아니고 offering이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offering이 아니고 동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여기에 music schools라는 복수죠. 여기에 s도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의 형태를 써야 되겠죠. 이런 문법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여기에 setup이라는 녀석의 형태는 지금 있듯이 setup도 되고 뭐도 된다? to setup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help가 help의 형태인 것은 hope가 hope의 형태인 거랑 똑같이 전 문장 전체의 동사인데 주어가 day니까 현재 시제에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왜 또 동사 원형이냐? help가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setup도 되고 to setup도 되는데 to setup을 안 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offer가 이 형태인 이유는 선행사가 복수고 관계사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왔기 때문에 형태가 offer인데 만약에 대시나 위치가 모두 없다면 제공하는 공짜 수업을 제공하는 이라는 의미의 offering free lessons로 하면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고도 뒤에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 문제 남았네요. 계속해서 그 두 사람입니다. They do this. 이 do this가 뭘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They do this because they know that learning to make music takes resources, teachers, and instruments which are not always easy to find in the developing world. 여기서는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자, 일단 do this는 뭐 대시하냐? do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일단 설명하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뭘 알고 있냐? 테디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배우는 거네요. 여기에 형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쭉 보입니다. 동사 왜 이렇게 생겼지? 왜 does 들어가 있지? 왜 to do지? 왜 ing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take의 다양한 뜻 중에서 take resources 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need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음악 만들기를 배우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음악 만드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does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음악 배우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문법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learning이 동명사 주어 하려고 ing 붙여놨죠. 음악 만드는 것을 배우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악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원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전부 뭐 드는 건 전부 다 돈 드는 거죠. 돈 드는 거. 여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다? 항상 쉬운 건 아니다. 뭐 하기에? 찾기에. 어디에서? 개발 도상 국가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 좀 못사니까 이제 선진국은 뭐라 그러냐 선진국은 developed world라고 그래요. developed world들은 선진국의 선진국 뭐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는 developed world라고 해요. developed countries라고 합니다. 근데 좀 못사는 나라들은 developing 발달 중인 개발 중인 그러니까 이 자리에 develop도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휘적으로 여기에 developing이 맞니? developed가 맞니? 하면 내용상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선생이나 악기나 뭐 리소스 같은 것들
자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구하기 쉽겠죠. 하지만 개발 도상 국가니까 자원도 구하기 힘들고 음악 선생도 구하기 찾기가 힘들고 악기도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자리에 디벨로핑이 와야 된다는 거.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음악 만들기를 배우는 것이 뭐 자원도 필요하고 선생도 필요하고 악기도 필요한데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자원, 선생 그리고 악기들이 항상 쉬운 건 아니다. 개발 도상 국가에서 뭐 하기에 찾기에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무슨 레슨을 오퍼한다 그랬습니까? 프리 레슨스죠. 공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뮤직 스쿨즈를 셋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좀 문법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는 뭐 이런 건 다 설명했으면 겁만든 대신이 왜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라서 음악 만드는 것을 배우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얘 녀석의 형태.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동명사 주어 하려고 그래서 뭐도 가능하다? To run도 가능하죠. 얘는 To run to make music takes 해도 상관없습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도 주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to make는 다른 형태 안 됩니다. run이라는 동사가 목적으로서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making이 있으면 틀려요. want to do 하듯이 learn to do야.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할 때. 요거 교체 가능. 얘는 ing 형태 안 돼요. 근데 동사의 형태 여기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는 쭉.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 설명할만 하죠. 그쵸? 이거 쉼표 뒤에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해석했냐, 뭐 음악 만들기를 배우는 것은 자원과 선생과 그리고 악기가 드는데 필요한데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했죠. 내가 지금 얘를 뭐처럼 해석했냐면 and 보다는 but 낫겠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러나 그것들은 여기 데이가 잡아온 건 resources부터 instruments까지죠. 그러나 그것들은 resources와 teachers and instruments are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해석상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죠. 맞습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which 또는 who, whom 앞에 뭐가 있다? 쉼표가 있다라는 점이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자리에 뭐를 쓸 수가 없다? that은 쓸 수가 없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but the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resources, teachers and instruments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기니까 they로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 이 자리에 대시 못 들어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but day고 day가 가리키는 건 이런 것들이 항상 쉬운 건 아니야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뭐냐, 요거 보면 뭐라고 얼마 전에 설명한 거 기억날 텐데 얘가 없으면 항상 쉽다라고 전체 긍정이죠. 그쵸? 근데 자, 전체 긍정하는 말 앞에 not을 넣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 부정이죠. 그렇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항상 쉽진 않아. 됐습니까? 그래서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 그러니까 항상 쉽지 않다 하지 않고 항상 쉽지는 않다 이랬죠.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걸 보고 부분 부정.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용법은 not easy to find 하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찾기 쉽지 않은. 그래서 얘는 어찌 시적 용법. 그래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쉽지 않은 찾기 쉽지 않은. 그래서 이 자리에 find의 형태도 to find 이외에는 안 됩니다. in all to도 안 되고요. 의도가 아니니까. 뭐 finding이나 found 이딴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려면
투부정사를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o this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do this가 가리키는 걸 쓰라 그러면 they help set up music schools that offer free lessons를 잡아왔어요. 그들은 공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설립을 도와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do this가 가리키는 건 요렇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를 보고 대동사라고 하죠. They help set up music schools that offer free lessons because they know that learning to make music takes resources, teachers, instruments which are not always easy to find in developing world. 됐습니까? 이 녀석 형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developed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선진국에서 쉽지 않다가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찾기가 쉽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그러니까 이런 even more importantly 이런 말이 하는 역할은 늘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거 뭐 하나 얘기했어. 근데 even more importantly 왔으니까 더 중요한 걸 뭘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훨씬 더 중요하게도 they help 또 나왔죠. They help break down barriers between people by inspiring and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music. 또 through music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게 이 두 사람이 뭐 하는 걸 장벽을 깨는 데 도움을 준대요. Break down barriers. 장벽은 장벽인데 뭐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장벽.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깨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뭐 함으로써 나왔어요.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죠. 뭐 하고 뭐 함으로써 세상에 영감을 주고 세상을 연결함으로써 inspire 하면 영감을 주다라죠. By inspiring the world and by connecting the world. 그러니까 생략된 거 다 넣으면 by inspiring the world and by connecting the world. 이거 하고 이거 함으로써죠. 세상에 영감을 주고 또 세상을 연결함으로써. 그 세상에 영감을 주고 세상을 연결하는 도구가 바로 뭡니까? 뭐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영감을 주고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있다. 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준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일단 even more importantly 요 녀석이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걸 모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공짜 수업을 제공하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궁극 목표는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부서뜨리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by 부분 how죠. how 어떻게 하는데요? 세상에 영감을 주고 세상을 연결시킨대요. 근데 세상에 영감을 주고 세상을 연결시키는 도구가 바로 뭐다? 음악이다. 됐습니까? 자, 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 한번 쭉 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제일 뭐 어느 날 뭐 뮤직 제작자가 음악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갔다가 길거리 음악 들었는데 좋았나 봐. 그래서 뭐 했냐? 아, 스튜디오보다는 뭐 길거리가 더 훌륭한 음악이 많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 자, 여기에서 거리로 녹음실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녹음실이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밑에 저 뒤에가 보면 머버 스튜디오라는 말이 나오죠. 이동식 스튜디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아까 그 사람은 프로듀서이자 뮤비 디렉터였고 이 사람은 뭐이자 뭐 댄서이자 액트리스입니다. 각각의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프로젝트명은 Playing for Change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둘이 함께 뭐 했는지 나와. 세상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음악가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음악을 녹음합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들 보고 우리 있는 대로 와가 아니고 지들이 가는 거죠. 모버 스튜디오를 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동식 스튜디오 가지고서 자기들이 직접 간다 이겁니다. 음악가들 있는 곳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뭐야? Recorded, they have recorded street musicians in the places where they worked.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Bring the recording studio to the street 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Bring the recording studio to the studio가 they have recorded street musicians in the places where they worked 하고 통하는 내용인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람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의 바람은 뭐다? 여기에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도구는 음악이죠, 음악. 됐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더 나은, 살기에 더 나은 장소가 되려면 뭐가 무너져야 된다?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이거하고 통하는 건 뭐냐면요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through music 하고 통하는 건 break down barriers between people through music 이거하고 통하는 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뜨리는데 근데 어떻게 세상에 영감을 주고 연결시킨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을 선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공짜 수업을 제공하는 음악학교 설립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why do they help? 만약에 뭐 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아니고 그러면 무료 학교 세우는 걸 돕는다 했는데 그러면 왜 세우는데요? 라고 묻겠죠 왜 세우는데요? 라고 묻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러한 수업을 받기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공짜로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내용 나오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그래서 내용을 되새기면 어느 아침에 이 사람이 뭐 가는 길이었죠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스튜디오로 그리고 가던 길을 멈췄죠 뭐 하기 위해서 길거리 뮤지션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One morning Mark Johnson a producer and movie director was on his way to his studio 여기에 was 하고 똑같은 이유로 stopped 였죠 and he stopped 그 다음에 음악 듣기를 멈췄다 음악 듣기 위하여 멈췄다 음악 듣기 위하여 in order to 된다 했습니다 in order to listen to a street musician 길거리 음악가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in order to listen to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제 이 순간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가 깨달았다 라는 것을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든 것을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음악은 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A가 아니라 B다 이거였죠 병렬구조 그쵸? 그래서 읽어보세요 He 졸린 모양인데 읽어보세요 He realized죠 이 순간 깨달았죠 that he realized the creative music is not in the street studio에 있는 게 아니라 but on the street 길거리에 있는 거다 라는 것을 뭐 했다? 깨달았다 됐습니까?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거를 실천해서 뭔가 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는 결심했다 뭐 하기로? 녹음실을 길거리로 가지고 가기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니까 that morning이고요 that morning he decided to bring the recording studio to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심했다라는 표현이죠. 협동했다. 또 다른 등장인물과. And started a project. 그래서 he joined the forces with dancer and actress Whitney Kroenke and started a project.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이름이 뭐뭐인이니까 콜드죠. 뭐뭐라고 불렸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두 사람이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현재 완료 시제적으로 해왔죠. 여행했고, 전 세계 돌아다녔고, 뭘 가지고 돌아다녔죠. 뭘 가지고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했다라는 거. 그래, they have traveled the world with a mobile studio and they have가 생략됐으니까 they have recorded죠. They have recorded. Street musicians, 어디에서 in the places where they walked. 여기에 무조건 where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walked in이라고 수줍게 전치사가 있으면 그때는 that이나 which라 해야 됩니다. That they walked in. 그 다음에 지칭 찾기. 여기에 they는 두 사람이고, 여기에 they는 street musicians라는 거. 서로 다른 데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음악가들이 일했던 곳에서 녹음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은 이두 사람이 바람을 얘기하죠. That ER 하기를 바란다. 세상이 더 나은 장소, 뭐 하기에, 살기에, 뭐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Johnson and Kronick hope that playing for change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죠.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뭐 하기에 to live in 살아있네 through music 음악을 통해서 through music 음악을 통해서 to live in 하기에 better place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바람 얘기했고 그다음 다음 문장은 이 사람들이 하는 선행이죠. 선행. As they have set up music schools. Schools는 schools인데 뭐 하는 that offer free lessons 공짜 수업을 제공하는 위치는 가능하고 생략은 안 되고요. offer의 형태도 schools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 s 붙어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that이 없다면 offering으로 와야 된다는 거. 결국 이 부분의 의미가 뭐가 되냐? 공짜 수업을 제공하는 이 되면 되니까 offering free lessons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do this가 뭐 대신 왔다? They help set up music schools that offer free lessons를 대동사 do로 잡았다 했습니다. Because they know that 그래서 음악 만드는 것을 배우는 것이 뭐가 든다? 자원도 들고 선생도 필요하고 악기들도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쉬운 건 아니다. 뭐 하기에 찾기가 구하기가 쉽진 않더라. 어디에서? 개발 도상 국가에서는 They do this because they know that learning To make music takes 해야 된다 했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takes resources, teachers, and instruments. instruments. 그 다음에 which. 그리고 선행사가 resources부터 instruments니까 they, but they are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건 아니야. To find 어디에서 in the developing world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더라. Even more importantly가 되면 even more crucially, even more remarkably 얘는 반대말이니까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중요. 이게 훨씬입니다. 훨씬. much 뭐 알죠? much more, much more, far more, even more, a lot more 뭐 이런 것들. They have breakdown barriers. 장벽을 허물고 있다. 뭐 사이에 between people 사람을 뭐 함으로써 By motivating, by inspiring, and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music.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연결시킴으로써 사람들 간에 있는 벽을 허물고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저거 뭐야? 모의고사 변형 문제 필요 없어? 씨 웃는다.